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대포통장을 팔고는 피싱범보다 먼저 수천만 원을 빼돌린 간큰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금융기관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악용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젊은 남성이 은행 창구에 들어섭니다.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얼마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남성에게 돈 뭉치가 건네집니다. 이렇게 찾아간 돈은 3천만 원. 중국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70대 할머니가 입금한 돈을 먼저 가로챈 이들은 다름 아닌 대포통장 제공자들. 20살 유모 씨등 대학생 3명은 본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개당 30만 원씩 받고 피싱범들에게 팔았습니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개설하면서 입출금 내역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실시간 알려주는 입출금 통보 서비스를 신청해 통장 내역을 손금 보듯 알게 된 것입니다. 경찰로 사칭한 전화를 받은 할머니는 다급하게 돈을 옮겼고, 사건 당일 입금 알림 문자를 받자마자 해당 계좌를 정지시킨 뒤 이후 은행에 찾아가 돈을 출금했습니다. 3천만 원을 인출해가지고 체험인을 구입해가지고 여자친구들과 같이 유흥비를 모두 탕진했습니다. 상주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구 지역 대학생 류씨등 3명과 대포통장 모집책 22살 조모 씨등 모두 5명을 검거해 이중 2명을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